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에 337만 명이에요. 예? 예? 그 정도로 많아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요. 진짜? 당뇨라고?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거나 고위험군인 겁니다. 30, 40대 당뇨병 환자는 60만 명이 넘어 전체 환자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젊은 환자의 절반은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혈당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셋 중 한 분의 사망 원인에 포함이 돼요. 진짜로? 진짜 무섭다. 모든 게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이 혈당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근육 많아야 되고 스트레스 안 시달려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이게 다 갖춰져야만 혈당이 떨어져요. 다 안 좋은 거 다 되네. 제일 중요한 거는 단 걸 과도하게 먹는 게 제일 나쁘다. 단 걸 과도하게 먹는 게 제일 나쁘다. 제일 나쁘다고요? 제일 나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단 거? 난 단 거 진짜 안 좋아해. 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씨는 상대적으로 단 게 부족하니까 필요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탐닉하는 분들이 단 거 막 습관적으로 단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러면 진짜 안 돼요. 왜요? 왜 그러냐면 초콜릿이랑 과자 다 먹고 먹는데 단을 갖다가 먹어서 혈당이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혈당이라는 건요. 이거는 필요로 하는 게 우리 몸의 장기예요. 이 뇌나 간이나 뭐 심장 이런 데서 혈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혈관은 통로잖아요, 통로. 네. 얘네들은 혈당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구나. 아, 혈당이? 혈당, 당뇨 환자는 그거야. 고속도로에 짐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미어 터져 있는 거야. 아, 혈당이? 그 트럭을 필요로 하는 집집마다 배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배달되지 못하고 톨게이트가 꽉 막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로에 막 짐이 미어 터져 있는 거야. 그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네. 그렇지. 그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적재적소로 쓰지 못하고 혈관 안에 막 쌓여 있는 거야.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망막의 합병증.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될 수 있고 손끝의 신경 같은 게 상해서 발 잘라내는 분들도. 근데 안 돌보다가 썩는 경우,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당뇨가 되고 10년, 20년 되기 전에 합병증이 안 생기게 검사 잘해야 돼. 아니, 지금 두 분도 지금 되게 놀라셨어요. 이거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 서현철은 지금. 그러니까 평소 혈당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종합적인 건강 상태가 딱 녹아있는 지표 하나가 그 혈당이에요. 혈당을 재면 객관적으로 순서가 쫙 나와. 건강 순위가 나와요? 1, 2, 3, 4, 5, 6 등이 딱 나와, 딱 나와. 그러면 그냥 내 몸 성적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성적표. 이제 혈당을 제가 한번 재볼게요. 이게 여기서 잴 수 있어요? 잴 수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뭐 집에서도 막 잴 수 있어요. 혈당이 어떻게 나와야 좋겠어요, 혈당이? 맞아야죠. 혈당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우, 미양과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네. 120보다 낮으면 수, 120에서 140이면 우, 140에서 160이면 미, 160에서 180이면 양, 180 이상이면 가. 만일 여기서 200 넘어가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그냥 자동적으로 당뇨 환자예요. 자동적으로 당뇨 환자예요.
어떡해. 아, 안 돼, 제발. 아, 갑자기 떨린다, 지금. 이야. 갑자기 떨려요. 아, 나 어저께 대추 한 20알 먹었는데. 아, 나 어제 점심에 엄청 짜게 먹었는데. 자, 제가 이제 제가 재볼게요. 예. 지금 다 식사 한 두세 시간 전에 다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자, 이거 알코올이니까 각자 손가락 다 어디 부분 닦아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손에 땀 나기 시작했어. 저 우렁에서 어디 맞으시려고 거기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를 닦고 있어. 지금 여기를 닦고 있어. 나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이러고 여기다 맞을까 봐. 아, 그래도 이렇게 닦아서니까 여기서 닦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아니, 감을 가져가십시오. 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프네. 됐습니다. 아프네. 오, 피 많이 나. 정근혜 씨 어떡해. 자, 이제 얼마나 나 봅시다. 900일? 900일? 900일이 나와서 900일. 900일이 나와서 900일. 아니지, 100일. 아, 100일. 아, 100일. 나 900일 나온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다, 지금. 야, 이렇게 보면 900일처럼 보인다. 근데 이게 106. 106? 어? 완전 우승 아니에요? 엄청나다요. 와. 그러니까 자기 우와. 몸 관리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우와. 몸 관리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야. 고추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고추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 나도 오늘부터 중국에다 고추장 비벼 먹어야지. 나도. 라면 먹고. 기대돼. 106 최고예요. 106. 진짜 병할라 없이 엑셀런트. 자, 이제 제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독한 거라고 감독. 소독한 거라고 감독. 됐다. 이제 자 이제 얼마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얼마인가? 단맛 없이 못 사는 아내. 쪽벌에서 막 해서 딱 먹고. 102. 아~ 뭐야? 뭐야? 102. 아~ 뭐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잘못된 거 아니야? 아유. 지금까지 어쨌든 서현철 선배가 꼴찌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최악은 막 다 90, 80 나왔는데 혼자 이제 106 나와서 제일 꼴찌면 그럼 앞으로 군 못 먹어. 아, 그래도 아주 훌륭한데요. 네. 저는 그 옛날에 제가 네. 저는 그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당신도 턱이 올라가고 갑자기 말이 아 이게 근데 참고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실제 혈당하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아, 근데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20 차이가 나도 충분히 140 마련이니까. 안 아프다니까. 나 여기 찔렸잖아. 봐. 형, 하나도 안 아파. 야, 딱 소리 났어. 야, 많이 나왔어. 100. 오. 100이야, 100. 오. 안 아파. 어, 그래서. 아픈 거다. 90일. 90일. 아, 뭐야. 90일. 잠깐만, 제일 높거든요. 몸이 안 좋으시네. 자, 지원 씨. 95. 어? 95. 95. 자, 승기 씨. 누구야? 96. 누구야? 96. 결국에는.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야, 건강해.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고추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몸에? 아,
결국에 꼴찌였어. 결국 꼴찌였네. 아, 못해. 아, 그 찌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맞아. 네. 좀 줄여야지. 고추장을 조금. 고추장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야.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120 밑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어쨌든 다 좋은 거잖아. 어, 다행이다. 여기서 아무튼 140이 넘어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당뇨는 아니지만 140이 넘어가는 분들은 언제든지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예비군 상태거든요. 그럼 이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증상이 있는데 약간 높을 때는 증상이 없어. 아. 야, 혈당 체크 잘해야겠네, 진짜. 근데 중요한 게 대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돈독한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 애정이 좋으면 혈당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